한국에서 사온 가방과 일본에서 사온 돼지 빈통을 공개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여러분, 새해 뭐하고 계신가요? 태희는 8살이 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답니다. 우와!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가방과 필통이 필요하겠죠. 태희가 준비한 가방과 필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태희가 준비한 필통입니다. 이렇게 삥꾸삥꾸한 태희 삥꾸 좋아하는데 삥꾸삥꾸한 돼지가 있죠? 귀엽죠? 태희가 직접 고른 거예요. 한번 필통을 열어볼까요? 슝! 이 필통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뭐가 깜짝이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연필이 올라옵니다. 필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연필을 뺏어 쓰기가 너무 쉬워요. 필통에 한 가지 더 비밀! 짜자잔! 지우개 꼬지가 있습니다. 필통 밑에 지우개가 떨어져 있으면 또 핸들 주기가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지우개를 꽂을 수 있게 거리가 있어요. 필통을 닫을 때 어떻게 닫냐? 휙! 이렇게 연필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손으로 빼거나. 아니 근데 연필로 빼는 게 더 좋아. 힘들지 않고 좋아요. 연필로 이렇게 쾅 눌러갖고 돼지를 이렇게 닫아주고요. 닫아주면은 꼭 다음 태희 가방 살펴볼까요? 으쌰! 아이쿠! 태희 가방은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다. 태희가 직접 보고 직접 고른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보석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뒤에 이렇게 고리는 이렇게 또 쇠로 돼 있어요. 쇠. 그리고 이렇게 가방끈이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늘어났다. 보여드릴게요. 원, 가방을 열어볼까요? 열을 때는 여기 이렇게 눕혀서 슉 돌리면 짜자잔! 이렇게 시간표도 이렇게 적는 것도 있고요. 주머니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한번 뜯어볼까요? 아, 가방, 비 오는 날에 가방 잊지 말라고 요거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가방을. 한번 씌워볼까요? 허이차! 우와, 촉감이 거칠거칠해요. 굳은 살 아시죠? 약간 굳은 살 느낌이에요. 우와, 안에 요렇게 고무밴드가 있어요. 가방을 닫을 때는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가방에도 씌울 수 있지만 요리 모자도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한번 매볼게요. 에이쿠. 이러면 노란 가방이 되죠. 이렇게 정말 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아, 필통을 안 넣었냐? 오쌰. 이렇게 해서 오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랄랄랄라. 태희 초등학생 같나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태희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또 영상 열심히 찍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항상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태희 가방과 태희 필통을 한번 공개해봤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 다음엔 또 재밌는 나나가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많이